94페이지. 비문학 지문과는 다르게 얘네들 보기 보고 가셔야 되겠지.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부정적 현실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편인가, 조금 회피하는 편인가? 그래요? 저는 최대한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해요. 이렇게. 어떤 이는 자기 내부로 침잠, 가라앉아서 현실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도모를 찾기도 하고, 어머, 이거 완전 동주오빠 얘기 아니야? 자기 반성하는 거? 어떤 이는 현실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공론화하는 거 무슨 말이야? 끄집어내는 거야. 야, 이게 문제라고! 부정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방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 동주 오빠는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현실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 반성하고 변화를 소망하는 목소리 내고요. 나의 신동엽 형님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억압적 현실의 변화하는 소망을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91페이지, 이제 천천히 보러 갈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참외롱 무슨 뜻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쉬운 말로 쓰면 반성문 정도 되겠지? 시작해 봅시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성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성찰의 매개체. 반성의 매개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울도 어떤 거울? 구리 거울이야. 오, 구리 거울은 옛날 청동기 시대부터 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역사적 유물이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런데 그 구리 거울이 어떻게 되어 있어? 파란 녹이 끼어 있지. 흐립니다. 이 파란 녹이 끼어 있다라는 건 흐려. 투명하지가 않아. 그 거울을 보면서 성찰해봐야 잘 되지 않고 내 얼굴에 떼낀 것밖에 보이지가 않겠지. 어때? 나연이야, 요 정도면 마음에 들어? 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내라고 하면서 시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일단 드러나 있고요. 내 얼굴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내 얼굴 욕돼 안 돼? 욕되지. 알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서리법. 확인하시면 되겠고. 내가 내 얼굴만 보면서 내 자신만 성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왕족, 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의 범위가 민족적, 역사적, 성찰까지 나아가고 있다. 민족적, 역사적, 성찰까지 나아가고 있다. 내 자신을 욕대. 어머, 정말 수치스러워, 더러워. 어머, 너무 꼴보기 싶어, 꼴보기 싫어. 자기 혐오에까지 다다라 있다. 얼마나 싫으면 이런 자기 혐오까지 나타나 있을까요? A라고 묶어놓은 부분에는 그냥 요 정도 써놓으시면 될것 같은데, 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 오빠는 이게 좋은 거지. 부끄러운데 어쩌려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이 쓰여져 있는 참회의 글은 언제 쓰는 참회의 글? 지금 쓰는 현재의 참회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넣을 거래요. 만 24년 1개월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오면서 살아왔던가? 너 도대체 지금까지 왜 살아왔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슬쩍 확인해 놓고, 만 24년 1개월은 왜? 지금 이 나이가 24년 1개월이란 이야기겠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난 살아온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었던가? 그러니까, 아, 화자의 나이구나. 24살이면 벌써 이 정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삶 제대로 살아봐야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당연히 동주 오빠니까 즐거운 날이면 광복하는 그 날이겠지. 광복이 하면 그 날에 나는 또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이 참회록은 언제적 참회록? 미래의 참회록이지.
그때 내용을 이렇게 쓸 거래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던가? 그런 부끄러운 고백. 그 내용은 요거지. 현재에 썼었던 요 내용이지. 야, 저런 반성 참회할 시간에 좀 제대로 살고 있을 걸. 왜 그랬을까? 라면서 B에서는 현재의 자신을 미래 시점에서 반성하고 있는 거지. B라고 묶여 있는 부분에서는 내용 뭐라고 하면은데요. 나는 미래의 참회록을 저렇게 써야 되겠다. 미래의 참회록에 이러한 내용을 써야지라면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밤이면 밤마다 밤세모. 부정적 시간이겠죠? 일제강점기고요. 1번, 일제강점기라고 보셔도 되고, 2번, 거울을 닦으면서 나를 살펴볼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밤은 긍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시간 다 있습니다. 이거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어떻게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들여서 닦아봅시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지금 거울 비추고 있는 건 누구지? 나지. 그러면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야? 화자 자신이지. 즉,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겠다. 이거지. 운석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 죽음의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 밑으로 홀로 걸어갈 겁니다. 저한몸 희생할게요. 자기 희생을 하겠다. 즉, 자기 희생을 다짐합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기 희생.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테도 순교자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요 정도까지 할 수가 있겠지. 동조? 순교자. 순교. 종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렇게. 순규는 소녀시대, 써니. 순규. 이렇게.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현재 영험이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지금 비춰지는 건내 얼굴이야. 현재 거울에 비친. 저렇게 걸어가는 거는 미래여야 되겠지. 미래의 화자의 모습. 요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부정적 현실의 자기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음. 밑으로 내려오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라고 했는가? 거짓말하네. 뻥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물어보고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내가 봤을 땐 세상 아무도 그 하늘 본적 없어. 그런데 누가 하늘을 봤대? 거짓말하고 있어.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가? 구름 한 송이 없어.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방해물이 없는 아주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지금 이 하늘은 엄청 온통 더러운 건데. 너 맑은 하늘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본건 먹구름이지. 그걸 너는 하늘로 알고 착각을 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야. 신동엽이 시를 쓴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70년대 현실 참여시 쓰는 거니까 먹구름이면은 어떠한 세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부정적인 현실이지. 더러운 세상 보면서 깨끗한 거본척 하기는 그거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착각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뭐라고? 너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현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맑은 하늘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네가 본 건 지붕을 덮는 쇠항아리야. 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쇠항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팔다리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안에서 쇠항아리로 바라보면서 이 쇠항아리 안을 너 하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쇠항아리도 먹구름하고 똑같은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죠. 하필이면은 그냥 항아리라고도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쇠라는 말을 넣어서 아 군사정권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너는 그걸 하늘로 알고 괄호 열고 요렇게 써놓을까? 너는 착각 속에서 일생을 살아갔다. 즉 네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시적 화자가 화자가 너 잘못 살 화자가 너 잘못 살고 있어 뭐 너를 지적하고 있음. 안녕. 92페이지 문학 92페이지 다음 페이지. 닦아라 사람들아. 시에서 이렇게 뭐 명령형 문장 나오면은 항상 뭐라고 세트라고 뭐하고 세트라고 의지적입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그럼 여기에서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 즉 닦아라 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들에게 너네들 빨리빨리 행동해.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움직여. 이거지.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에 구름 세모.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 요렇게 잘라놓으면 어때요? 문장 구조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대꾸. 내 마음속 구름을 닦아라. 내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를 찢어라. 라고 하면서 문장 순서도 바뀌어 있죠? 도치, 대꾸 쓰여 있습니다. 아침, 저녁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닦아야지. 계속 구름은 나쁜 놈, 좋은 거 아닌 걸로 나타나 있겠죠?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존재들.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존재들.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좋은 하늘이네. 그러면 진정한 민주주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외경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공경 and 두려움을 합쳐서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을 알리라, 알 것이다. 요 정도면 어떻게 예언적 어조지. D 부분에서의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진정 깨달은 사람들은 외경, 공경과 두려움을 알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네 머리 위에 있는 쇠항아리를 찢어버려야지.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멀고 오랜 하늘, 좋은 거죠.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깨달은 사람. 굳이 쓸 것 없이 이렇게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너무 빠르니? 내 머리 위에 쇠항아리를 짓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연민을 알 것이다. 어머, 앞에는 뭘 알 수 있을 거라 그랬지?
외경을 알수 있을 거라 그랬죠. 외경과 연민이 똑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똑같은 가치다. 깨달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아 삼가서 삼가하다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으로는 몸가짐을 조심하다 이런 뜻이지. 언행을 조심하다.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을 아무리면서 서럽게 엄숙한 이 세상을 왜 서러워? 세상이 엄숙하기 때문에 서럽지. 왜 엄숙한 세상이야? 군사 독재로 인한 억압된 현실인 거니까. 그런데 보통 엄숙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써요?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 군사 독재 시절을 엄숙하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요 정도면 반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반어. 서럽게 눈물을 흘려 연민을 느낍니다. 이런 뜻이겠네.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요 말투 자체가 예언적 어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요? 난 살아갈 것이다. 의지적 어조로 볼 수가 있다. 예언적이면서 의지적인 어조. 연민이랑 외경이랑 비슷한 거라고요? 둘다 긍정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연민은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 뜻은 완전 다르지. 근데 긍정적으로 느끼는 거야. 긍정적인 가치인 거야. 깨달은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어머, 1년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나요?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1, 2, 3, 4. 네 문제.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풀렸니? 혹시? 지 않아서 답만 체크하고 갑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2번. 우선 동주오빠 시에는 의인법 없고요. 의문형 형식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죠. 동일한 식구 반복하는 거 없고요. 계절적 이미지 딱히 없지. 함께 행동하기를, 함께 반성합시다. 그런 거 없죠. 어머, 세상에. 그러네. 가만 봤어도 2번이 답이었겠네. 나에는 의인법 없고요. 나에도 누가 하늘을 보았는가 물어보고, 동일한 식구 반복되죠? 계절적 의미 없고, 함께 행동하기를 요청하는 어조, 구체적 행동을 유도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어머, 죄송해요. 함께 행동합시다라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 누가 그런 헛소리 하냐? 요 정도였으니까. 밑에 2번 보러 갈게요. A, B, C, D,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 4번. D. 외경을 알리라. 외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야? 깨달은 사람이지. 화자가 적극적인 자기 변화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리라고 결심한다? 아니요. 요거는 자기가 스스로 극복할 거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뒤로 넘어오셔서 3번 보러 갈게요. 기역의 사람과 기역의 사람은 동주 오빠 자기 자신이고요.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자기 자신. 니은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부정적 현실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찾으세요라고 하면 1번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깨달은 동주는 니은의 사람들과 달리 반성과 성찰. 그렇지. 이 니은의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인데 어떻게 깨달아라?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굳이 찾자면 쇠항아리를 깨고 찢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반성과 성찰은 아니지. 그래서 답은 1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4번, 가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러 갈게요. 얘도 틀린 것만 찾으러 가면 되죠? 정답은 몇 번? 2번. 그 어느 즐거운 날, 독립을 하는 미래의 그 순간인 거죠? 참회록을 써야 한다. 뭐라고 참회록을 쓸 거야? 아, 그때 왜 그런 반성만 하고 있었는가? 행동하지 않고. 주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따지면 24년 1개월 일제 강점기에 반성하고 행동했지. 그러니까 주권을 되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반성이 불가능하다? 틀린 얘기지. 가능하죠. 부정적 현실에서. 일단 정지.